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네, 저번 시간에 그 뮤턴트 모드를 통해 보스로 완전히 변이해버린 크리처들과의 배틀 한번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예 보스 모드 한번 들고 왔거든요. 오늘도 보스놈들 하나씩 한번 아작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보스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도 살려면은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일단 풀 아이템 다 장착해주고요. 아 그리고 위험할 때 사용하라고 엄청난 무기도 지급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보스부터 바로 한번 잡아보죠. 먼저 골렘을 소환해 볼 거예요. 나와라 골렘! 오! 야! 오! 야, 뭐 날린다. 맞을만 한가? 아! 야, 뭐야! 아! 야, 연계 공격 에반데? 아! 얘 같은 경우에는, 던져가지고 맞춘 다음에 날려버리는 그런 보스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가 안 되는 게요. 한방 컷. 일단은 뭐 체험판 마법기로다가 첫 번째 보스 처리 완료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스 만나보시죠. 이거는 쉐이드 그림자 하울러? 얘부터는 좀 약간 빡셀 수도 있어요. 자, 소환 들어갑니다. 자, 딱 준비하시고 3, 2, 1 소환! 와! 와, 뭐야! 와, 진짜 그림자! 아,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오우 씨야. 와, 세긴 세네. 어어어어어어. 얘 같은 경우는 저를 잡아뜨린 다음에 계속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군요. 그리고 막 소리 지릅니다. 아, 이게 저거에 맞으면은 제가 암흑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저 파란 건 또 뭐야? 와, 와우! 오야, 씨, 무섭긴 하다 얘. 아이, 생긴 건 댕댕이 같이 생겨가지고 어딜 들어와봐 임마. 그림자 밑으로 빠졌다가 나와서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체력은 200 정도라 잡을 만해 얘도. 아이고, 자, 죽어. 죽어라. 마지막! 아, 노. 오오오오오오오오. 파이널 어택! 비슷했어, 대박. 파이널! 어오! 이거나 드셔! 이거나 드셔! 아이, 진짜. 아, 죽었나! 까불고 있어, 자식이. 아, 아직까지는 이 전설의 검과 전설의 활 정도는 꺼낼 정도는 아니에요. 스폰 촉촉 콥콥이야, 촉촉이야. 자, 소환합시다. 핫!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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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한 달팽이 같은데. 아우, 좀 약간 저렇게 생겼는데? 좋아. 데미지가 세네? 센데? 오! 약간 느리게 한 다음에 저를 잡아내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상상가 없으면 버티기가 힘들겠어 진짜. 이번에는 스폰 헤비촙이거든요. 무거운 놈인데 좀 큰 놈이 소환될 것 같아요. 오메! 뭐야? 아! 잠깐만, 얘는 조금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한 방 맞으면 나 갈 것 같은데? 아야, 야야, 이거 나 이거 못 버텨. 놔라 임마. 와, 보스급이네. 얘는 맞으면 안 돼. 얘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야야, 그 전설의 활 소환해야 될 것 같아. 어디서 오다. 지금 뭐 가릴 때가 아니야. 전설의 환. 역시 전설의 활답게 엄청난 보스를 풍겨냅니다. 받아라. 이거 왜 작동이 안 돼? 야! 고장났나? Nope.
야, 이거 고장 난 것 같아. 잠깐만. 아니,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야? 사라져버렸네. 아, 이 전설의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만 발동이 되나봐요. 자, 다음 스폰 자이언트 티? 이건 뭐죠? 오이, 바퀴벌레. 에이, 처리. 처리가. 바로 세스코 소환했어. 자, 그러면 다음 보스 바로 한번 소환해봅시다. 이번에는 테터스. 이건 어떤 보스일까요? 다음 보스 소환 갑니다. 일로 와. 사신이다, 사신, 사신! 오, 오! 죽어, 죽어, 죽어.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려 하지만, 아, 안 맞는데, 공격? 얘, 에임 상태가 0 아닌데요? 야, 나 근데 공격이 안 맞아요, 여러분. 어? 뭐지? 이런 개꿀이 또. 네 공격 안 통한다, 야. 뭔가 멋있게 등장하긴 했는데, 나한테 맞는 게 단 1도 없어. 그럼 어쩐다? 죽어야지. 죽어, 임마. 죽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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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뭔가 간지가 나긴 해. 마지막 파이널 어택. 우와. 그 갈 때 가더라도 무기는 떨고 놓고 가지? Nope. 이게 막 정교한 막 보스 모드 이런 게 아니라서 뭔가 많이 엉성하네요. 파라곤. 얘도 대박입니다. 파라곤 소환. 우와, 로봇 보스요, 로봇 보스. 아! 아! 야, 이거 한 방 맞으면 골로 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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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상한 산성 물질? 산성 물질도 발사하고요. 참. 공격이 안 통하는데. 아, 화염방사기구나! 우와! 로봇, 파라곤, 나 죽어! 우와! 데미지 미쳤고요. 야, 이거 잡을 수 있냐? 얘는 내 상대가 아닌 것 같아. 에라이, 죽어라 임마. 패, 패버려. 전설의 겁니다 이거. 먹어라. 한 대 드시고요. 두 대 드시고요. 아! 아!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데미지가. 헐크버스터 아세요 여러분들? 마블에 나오는 헐크버스터 느낌이거든요. 아, 여기가 약점인가 보네. 아, 자빠졌다. 이때 마구 패는 거예요. 아, 얘는 그냥 때려잡으면은 잡기 힘들겠어요, 확실히. 아니, 접근하면은 화염방사기로 지지고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으로 내리 찍는데 얘 어떻게 잡습니까? 예? 여기는 문 닫고 이렇게 패는 거 멋있다. 이제 좀 죽을 때 되지 않았냐? 이게 공격 속도가 겁나 빠르네. 잘 가요. 자, 드디어 오늘 이 모드를 깐 누가 등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녀석을 소환을 해볼 거예요. 솔직히 저도 처음 보는 건데 두렵습니다. 과연 어떤 놈이 등장할지 소환 가볼게요. 3, 2, 1, 소환.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제가 뭔가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와! 미쳤다! 오! 최종 보스 레벨 측정 불가. 샌드웜입니다. 샌드웜이 무려 두 마리예요. 아, 이거 한 마리만 소환해 보려고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최종 보스 샌드웜입니다. 하늘 거의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왔다가 난리 나거든요. 오, 야, 얘는 공격이 아예 안 통하는데요. 사실상 얘는 잡으라고 만든 보스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보스를 가지고 있는 지렁이 아우 보스의 몸속으로 제가 직접 들어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 샌드웜이 좋아하는 고기를 들고 있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자, 맛있는 고기가 여기 왔어요. 어? 와! 들어왔다. 자, 드디어 샌드웜의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긴 한번 싸워볼게요, 그냥. 예. 죽어. 죽어.
죽어. 어우. 와, 뭔가 많다, 몹이. 척척척거리면서. 아, 얘네를 다 잡아야, 다음 관문이 열리는 건가? 오, 나름 시스템 잘 돼 있어? 미니보스 느낌으로. 헛. 열려라, 참깨요. 참깨요. 어? 이번에 슬라임? This is, 아. 오, 와우. 야, 이거 빡센데? 슬라임. 여기 닿으면은 약간 독극물인 것 같아서 안 되거든요? 일단 얘네들 싹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씩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귀요미. 아! 아! 아파. 좋았어. 자, 다음. 오. 대박. 아우, 아까 봤었던 그. 아으. 저희 세스코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징그럽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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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끝.